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좀 사랑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도 네. 물론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네. 제가 옛날에는 9마리까지 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텔레비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면 동물 학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짠해. 그거 쳐다보고. 이제 애호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보니까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꼭 얘기 같아요. 그런데 뭘 모르고 사람들 키우다가 조그만할 때 입어서 키우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름에 피서철이라 버리는 게 많다고 그래. 저도 보면 봐서 알아요. 근데 버리는 것도 불쌍하지만 키우면서 학대하는 건 더 불쌍해요. 그렇죠. 세상에 보니까 뭐 강아지들 다리가 부러지는 건 예사고 보기 흉할 정도로 막 얼기서 이렇게 꼬매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물들을 어떻게 뭐 자기 뭐 소모품 정도로 여겨서 이쁘게 잘 키우셔야 되는데 화난다고 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강아지를 한 9마리까지 키웠었거든요. 믹스견을 새끼를 낳아서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9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단독이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빌라를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제 친구가 이제 그런 농장 같은 데를 해요. 넓은 터에서.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이제 9마리가 갔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을 키우다가 갑자기 강아지들이 문 앞에 강아지 두 마리가 새파랗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도 혼신이 있다는 거야. 나 그때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들이라 이뻐했던 강아지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야 죽어서. 그래 그때 그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 너무 뭐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니네 강아지한테 뭐 했냐 애들 다 있냐니까 다 있대는 거야. 몇 번을 물어봐도 다 있대. 솔직히 고백하라고. 거짓말 쳤잖아.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이상이 있는데 혹시 잡아먹었냐고. 그때 복날 이 무렵인 것 같아. 근데 조그마한 강아지 뭐 먹을 게 있다고. 근데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 달라 그래서 두 마리를 내줬다는 거야. 근데 막 얘가 지지는 게 보이고 막 이렇게 전기불로 이게 지지는 거. 막 끓음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 두 마리를 그게 잡았더라고, 복날. 그랬는데 그 강아지가 혼신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이 탈장이 되고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사고가 나고 차가 전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강아지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어지면 저승길을 갈 적에 강아지가 인도를 하거든. 그래서 강아지들이 혼신을 본다고 해요. 근데 그 혼신이 죽어지니까 오더라고요. 새파랗게 원원기처럼. 그게 이제 가족이었으니까. 가족. 그러니까 요즘들은 애완견들 키우시면서 진짜 사랑하시면서 내 가족처럼 내 새끼처럼 키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이뻐. 그리고 그치.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눈치 훤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인간들한테 주는 게 너무도 많거든. 많은 걸 받을 때는 좋다고 받으시고 버릴 때는 그렇게 버리면서 강아지들 그렇게 학대하시면 안 돼요. 고양이도 그렇고 동물들이요. 이 혼신들이서 그리고 고양이는 강아지들은 3일을 키우면 3년을 보온한단 말이 있는데 고양이도 고양이는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 학대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안가품을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고양이들이요. 들어봤죠. 절대 고양이들한테 해코지 하지 마세요. 강아지도 그렇고요. 특히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 이게 혼이 굉장히 이 우리 영이 막다 그렇죠? 그런 이 혼들이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애완 뭐 고양이나 죽어서도 복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처럼 아껴주셔야 돼요. 키우실 것 같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실 수 있을 때 분양을 받아오셔야 돼. 갖다 버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길거리에 갖다 버리니까 거기서 망부석이 됐어. 주인 기다리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즘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에 관한 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면 혼이 있고 혼신이 있다, 동물들도.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처럼 찾아든다, 내 조상들 마냥.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 10년 이상 키우면 조상으로 들어온다고, 강아지도 동물도. 그래서 여러분들 키울 거면 이쁘게 키우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갖다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감정이 있답니다. 그렇죠.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요새 그 동물들도 강아지들도 뭐 구청이든 동사무소에든 어디 어디 주인이 누구라는 것 출생신고하듯이 칩이 있죠. 다 넣어서. 다 칩을 넣어서 이제 키우잖아요. 네. 그만큼 요즘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더 변하죠.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다 마음 있고 서글픔 있고요. 주인이 아프거나 주인이 외롭잖아요. 서글픈 이제 같이 서글퍼 해줘요. 그렇죠. 응? 그 느낌, 필이라는 게 있고요.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쉽게 말하면 내 자손을 때리는 거야. 내 새끼를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내 새끼를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좀 요즘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견 보호소라든가 동물 보호소 거기 이렇게 버리고 잡혀가면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예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신체대학 선생님들을 많이 키우는 경우에 네. 안 좋은 거를 붙어갖고 온 사람한테 꼭 짖잖아. 그거 희한하죠. 우리 그 다른 강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거의 안 짖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든가 안 좋은 게 분명 있어. 그 제가 집에 그 명랑없이 짖어요. 강아지가 코코가 막 짖어요. 우리 코코가. 그리고 또 이제 벌써 느낀다고 하죠. 말은 못해도.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들한테 잘해서 해갈 거 없거든요. 이왕 키우시로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예쁘게. 아, 그래서 요새 그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픈 사연 너무 많아. 동물 농장부터 해서 동물 프로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은 거야. 눈을 파고 꼬랑지를 자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응? 참 불에 지지고. 세상에. 등짝이 다 세상에 지져져가지고요. 너무 짠해. 근데다가 망부석이 돼서 교통사고 났어. 버려가지고 반신불수되고. 이 동물들 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장난감도 아닌데 그렇게 못 매달았고 대동대고 매달리면 되겠어? 다 원혼기대요. 사람만 원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빙의가 된다고요. 안 갚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동물도 위한 건 사람 잘해요. 지나가는 동물한테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말 못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아마 우리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비리 있던 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다 총살감이야. 다 죽어. 그렇겠죠. 동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보면 엑소시스트 이렇게 빙의 환자들 보면 예예. 구렁이가 감겨 있네, 뭐 고양이 문신이 감겨 있네, 네. 뭐 때로는 뭐 말 못하는 미물이잖아요. 옛날에 이물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 전부 다 감겨 있잖아, 그죠? 예예.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원정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동물들 그 원원 혼신들 있죠. 동물들이 빙의되는 거 더 강령이에요. 악령으로 와요.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나 동물을 이뻐하던 사람들은 예. 요새는 화장장도 있어요. 강아지 전용. 그럼요. 장례식장 있어요. 아, 그리고 낙골당도 있더라고. 그럼요. 낙골당. 그럼 일본에는 또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전이 됐고 네. 요즘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장례 사업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와서 고생 좀 지내세요 그랬는데 어딘데 그랬더니 강아지 화장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아지 천도도 하고. 맞아요. 그래.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여서 이제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할진 모르지만 진짜 동물들 사랑하는 애호가들은 그런 거 아마 미쳤다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 좀 그렇다고 할 건데 적어도 이 동물들을 갖다 학대하시지 말자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자예요. 이뻐하진 않더라도 학대는 하지 말자. 학대는 하지 말자. 뭐 동물들이 뭐 잘못했어? 왜 불로 지지고 도트로 불로 끄실러고 그리고 세상에 그걸 죽여가지고
강아지를 죽여서 그렇게 어? 집에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목을 그 세상에 졸려가지고 그러고 부러뜨리고 찢고 어머 세상에 생 걸로 해서 가위로 해서 귀때기를 자르질 않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고문이에요. 그렇죠. 강아지들이 얼마나 산다고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겠어.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성이나 감정이 똑같다고요. 강아지도 울더라고요. 그래요. 동물들은 울어요. 이렇게 눈 쳐다보면. 맞아요. 우리도 울어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동물한테 돌도 던지고 이런 걸 하지 말자. 왜냐면 동물들이요. 빙의가 되면 더 강령에 악령으로 들어가요.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환이 많이 들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옛날엔 집구렁이가 나오면 빌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죽을 써서. 어? 놓고 빈다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도 죽여서 그게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그게 업보로 해서 우리 일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 왜 이렇게 죽인 죄로 해서 일해서 사람이 잘못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 그것도 죄야. 윤회야, 윤회. 어? 그래서 동물들 사랑하시는 분이나 사랑하지 않는 분들 학대는 하시지 말고요.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키우자. 그리고 내가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갈 때까지 봐주는 게 예의 아닌가 싶고요. 동물들이 많은 걸 주잖아요. 인간들한테. 제가 해보니까 그래. 주는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힘들 때나 아니면 지쳐 있을 때나 정말 속상한 일 많을 때도 쳐다보면 웃음 나잖아. 그렇죠.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그래서 때릴 때가 어디 있나 싶은데 테레비 보면 너무 비일비재해. 막 매달아서 끌고 다니질 않나 차에다가. 그런 학대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이 영상 보시고요. 왜 인간도 여자들이 그러잖아. 한이 5년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동물들 혼신도 마찬가지예요. 더 악령으로 들어온다는 거. 원한지면. 그래서 예쁘게 키우시고 버리지 마시고요. 책임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